보자 보자. 뭐가 좋을까? 그러면은 제주도. 어? 한글. 대나. 자, 지금은 벌건 대낮이고요. 엄청 근무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항상 직원들을 생각하는 그런 CEO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 누구야 곱밥 먹힌 사람. 곱밥 고르는 종이 낍시다. 그래서 하여튼 직원들을 생각하는 CEO로서 깜짝 선물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직원들한테 내 초상화 이거 해가지고 편지 써가지고 하고. 아, 설레이네요. 이거다. 그래, 나 태어나 처음 입었어. 근데 좀 몸이 귀엽지 않아? 이때보다 좀 빠졌다, 살. 됐다, 이거다. 됐다, 이거다. 야, 그리기가 너무 쉽잖아. 이거 그리기 너무 쉬운데? 이거는 작은 동그라미 하나, 큰 동그라미 하나.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쉬운데? 일단 후보. 후보 되셨고요. 그 다음에, 법. 이거다. 야, 진짜 선명하다. 화면이 올레드라 완전히 색감이 짱짱하고 너무 선명한데? 내가 후반부에 나오나? 나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되게 귀여운 거? 이거! 이거냐, 검은색 돌 두 개냐. 오케이, 그럼 이걸로 해야겠다. 오케이. 그러면 얘를 갖고 이 밑으로 쭉 왔어. 자, 그려볼까? 검은색으로 머리 레이어스를 잡아주고, 눈썹. 그 다음에 눈이 매력적이니까. 눈이 진짜 예쁘다. 빈말이 아니라 눈이 진짜 예뻐. 까만 자가 어쩜 이렇게 동그래요? 귀여워. 콧구멍도 귀엽네. 내가 좀 갸름한 편이야, 생각보다. 근데 나 이거 내가 갖고 싶어. 야, 너무 잘 그리고 있는데, 나? 내가 그렸던 그림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 왠지 알아? 이렇게 보고 그릴 수 있잖아. 보조석 그려 있으니까 그리기가 너무 편해. 내가 이렇게 갖고 싶을 정도니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하겠어, 진짜. 그치? 됐어, 다 그린 것 같아. 자, 집중. 특별히 우리 세 분과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우리 회사를 대표하는 MZ세대, 저는 회사를 대표하는 X세대. 그래서 MZ세대와 X세대의 어떤 만남.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세대공감 야유회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억지스럽게 리액션 안 하셔도 되고 열심히 드시고 편하게 본인들이 못했던 얘기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 뭘 시킬까요? 저기서 드시고 싶은 걸 좀 한번 쭉 보세요. 아무래도 능이백숙이요. 저는 감자전이요. 그거랑 먹고 싶어요. 아, 저 많은 메뉴 중에 사이다. 그러면은 일단은 능이백숙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누룽지백숙 하나랑 감자 좀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도전 좀 하라. 사이다 대신에 콜라 시키자. 네. 어때? 네. 괜찮지? 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입사한 지 얼마 되셨죠? 다음 주면 1년이요. 아, 박수! 일단 미리 박수. 1년 동안 회사 생활 하면서 어떠셨는지. 제일 좋았던 거 하나만 얘기해봐요. 제일 좋았던 거요? 회사 생활하면서 제일 좋았던 거요? 나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면 뭐가 좋았는지 한 두 개만 얘기해보자. 알겠습니다. 제일 끔찍했던 건 뭐예요? 최근에 화장실 고장 났을 때요. 바로 얘기하시네요. 우리 총무님은 회사 생활을 할 만해요? 뭐가 제일 좋았어요? 제일 좋았던 거? 제일 좋았던 거요? 아무래도 총무님들께서 연령대가 낮으시니까 아이돌 얘기할 때가 좋아요.
회사 와서 제일 좋았던 건 아이돌 얘기할 때 제일 좋았고 뭐야 작가님은 지난번에 막 출연도 많이 하셨잖아요. 뭐 그 이후로 좀 뭐 주변에 반응이 있었나요? 엄마 아빠가 예. 말 좀 잘하라고 지금 부모님이 죄송하지만 나이가 72년 아 우리 학번 내 친구랑 다 동갑이시고 63년생이 어 엄마가 좀 그래도 엄마세요. 언니시네 어. 언니시네 저 동갑이십니다. 아 엄마가 나랑 동갑이에요? 아니 그러면 가족분들이 비보에 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자면서 들으시거든요. 아 진짜? 땡땡이에요 엄마가? 네 어머니 엄청 땡땡이세요. 어 진짜? 네 진짜 그렇게 땡땡이시면 딸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는 인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지금 전화 드려도 될까요? 네 깜짝인 것처럼 해서 네 어 현아 엄마 어 오늘 촬영 갔다면서 어 근데 엄마 뭐해? 엄마? 어 우리 쓰고 가려고 나 지금 맛있는 거 먹으러 왔어 잘했네 지금 저기 따님이랑 맛있는 거 먹으려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엄마 침착해. 아 어머니. 네. 아니 우리 저 팟캐스트도 많이 들으신다고. 당연하죠. 어제도 들었죠. 대표실이 없어졌더라고요. 네 맞아요. 띵동띵동 거기 있어요. 아니 어머니가 보니까 딱 같은 동시대 분이시더라고요. 부럽습니다. 이렇게 다 큰 따님과 함께 뭔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다는 게. 해놓은 게 그거 하나요. 해놓은 게 그거 하나요. 아니 혹시 따님을 여기 보내놓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 좀 바라는 점 있으시면 애한테 네. 일을 좀 일을 좀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저희 딸이 네. 비보에 네. 앞으로 중심 네. 인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 백 믿고 빡세게 한번 그러면 굴려보겠습니다 어머니.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너무 재밌네요. 혹시 그러면 저기 우리 작가님도 한번 엄마, 응. 밥 먹었어? 어, 먹었지. 아, 나는 누룽지 백숙 먹으러 왔어. 야, 그거 받아왔어. 야, 그거 받아왔어. 뭐야, 이렇게 좀 떠져. 아, 친구들. 엄마, 잠깐만, 나 친구가 엄마 통화하고 싶다 해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송은이 씨 아니에요? 네, 저 송은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사뭇 달라지시네요. 저기 지금 같이 백숙 먹으러 왔어요. 저기 근데 지금 누룽지 백숙을 시켰는데 어떡하죠? 우리 예은이 조금만 먹이세요. 살이 점점 쪄가지고 저번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운동을 끊었다 그러는데 잘 운동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앞자리가 체중한데? 예쁜이었는데 왜 저렇게 되는지 예쁜이었는데 지금은 충분히 예뻐요. 아유 아니에요. 최근에 눈썹 한 거 보셨죠? 아유 눈썹이 아니라 걔 돈 많이 들이네요. 걔 돈 많이 들이네요. 혹시 진짜 솔직하게 이런 게 많지 않으니까 송 대표에게 바라는 점 진짜 진짜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계셔서 얘기를 하라고 하면 네 걔 진짜 운동 좀 하라고 돼요. 제가 기를 쓰고 운동을 시키겠습니다. 같이 저희 회사 지금 운동 같이 해야 되는 멤버들 몇 있거든요. 아 근데 있더라고요. 제가 영상 봤어요. 제가 영상 봤어요. 진짜 운동 프로젝트로 한번 비보 운동 프로젝트로 같이 직원들 운동하는 거 한번 하겠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이구. 어떻게 통화를 좀 다 편집을 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니? 그 앞자리 숫자 얘기할 뻔한 거기만 딱. 어떻게 앞자리가 체중한데? 아 돌아가면서 우리 직원분들의 어머니 부모님하고 통화하는 게 나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네. 한번 진짜 좀 대대적으로 한번 해볼까 봐요. 네. 그러면 우리 음식이 나온 것 같은데? 밥을 먹자. 자, 먹을까?
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요. 이렇게 니네 카메라 받쳐먹고 먹는 거 처음이지? 응. 먹방하는 기분이 뭔지 한번 느껴봐봐. 안 시켰니? 저희 사이다 좀 시켜주세요. 야, 우리 맥사 마실래? 와, 좋아요. 맥주에 사이다. 막사는 어때요? 막사? 여기 백숙에는 원래 막걸리 한 잔씩 먹을 거야, 다? 네 명 다? 네? 근데 저 엄마 술 먹는 거 모르세요. 응? 진짜로. 그럼 사이다만 먹는다고 해, 그냥. 네. 너는 사이다만 먹어, 지금은. 그래도 먹으면 안 돼요? 안 돼. 가리고 먹을게요. 안 돼! 뭐지, 그래, 진짜? 아, 저만. 난 엄마와의 신뢰를 깨고 싶지 않아. 어른이 주시는 거는. 아니, 됐어! 왜 저래, 진짜, 쟤? 자, 그러면은, 건배사는 여우 사이로 하겠습니다.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울풀게요. 여우 사이? 네, 여우 사이. 여. 여기서! 우. 우리의! 사. 사랑을! 이. 이야기하자! 야. 세대 건강, 우당탕탕, 퀴즈 대잔치! 나는 나의!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와!